죄송합니다. 원활하지 못해가지고 자꾸 끊겨요. 죄송합니다. 다시 저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고 제 목소리가 하우님이 돼서 나타나네요. 다음 질문을 네. 하겠습니다. 제가 그 두 달 안에 좋은 곡을 받을 수 있냐라는 질문을 드렸는데 그럴 수 없다고 나왔습니다. 이제 다음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아 질문을 생각해야 돼요? 아 질문하고 싶네요. 아 제가 눈이 작은 게 조금 네. 컴플렉스인데 그래서 쌍꺼풀 수술을 해보고 싶은데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아 수술을 하고 싶으세요? 크게 이렇게 눈 더 크게 네. 한기 좋은지 그거는 개인적으로 저희는 반대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한번 뽑아 그래도 뽑아볼까 재미니까 쌍꺼풀 한기 좋은지 네 관상해 절대 하지 말라는 아 진짜 절대적으로 와 이런 건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럴 수가 진짜요? 네 하면 너무 안 좋아져. 아 너무 안 좋아져요? 하지 마세요. 지금 그러니까 근데 언니 이건 재미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네. 올해 23살인데 그 재미삼아 보는 거니까 저희 팬분들은 싫어할 수도 있지만 네. 혹시 저에게 이성 친구가 생기나요? 이성 친구? 생기나요는 현재 없다는 거예요. 아, 없어요. 생길까요? 생길까요? 언제 생기기 원하세요? 최대한 빨리? 네 최대한 올해 안 해요. 올해? 네. 올해 연상, 연하 이런 네. 거 언제 생기지 볼까요? 네 안 생기는 여러분 좋은 소식이다. 여러분 이거 다 어째 태연 언니 팬분들 화이팅. 뭐 어쨌거나 이거 무조건 재미이기 그래, 때문에 재밌네. 무조건 그건 긴장하신 것 같은데 네, 지금 갑자기 긴장 언니 언제쯤으로 언니 언제쯤으로 네, 올해는 안 생겨요. 올해는 안 생겨요. 올해는 이제 시작한 올해니까 1월인데요 올해는 아 그래요? 그러면 언제 물어봐야지? 언니 언제쯤 제가 올해 꼭 면허를 따고 싶은데 면허는 딸 수 있을까요? 운전면허? 네 그것도 안 되면 언니 그냥 집에만 있어야 돼요. 그냥 못 따요. 이거 뭐야? 이게 다 부정 아닙니까? 아니, 언니 뭐 직접 낀 거 섞으셨어요, 아니에요? 지금. 아 제가 섞어서 그런 거예요? 네 그러면 아 못 따면 안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안 좋게 나오기 힘든데 제가 그래요? 그러면 저희 베리굿이 재밌다. 올해 꼭 1등을 할 수 있을까요? 1등? 네. 올해 1등? 이걸 내가 물어봤어야 됐는데 지금 분명히 이게 1등을 봐야겠어요? 네. 아, 여기서 근데 좋은 거 저희 대표님이 나오면서. 1등 시켜주시겠다 그랬거든요. 네. 기도? 열심히 하는. 기도? 1등? 네. 부정인가요? 1등까지 힘드네요. 아, 1등까지는 힘들어요? 네. 아,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지금보다는 그럼 오. 이제 점차 변화를 시작하시는 그 다음 또 있어요. 네. 저희 어머니가 이제 네. 곧 있으면 50이 다 돼가시는데 약간 그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약간 그 갱년기 비슷한 것들이 오잖아요. 근데 네. 잘 극복하실 수 있을까요?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많이 힘드세요? 하는데 좀 걱정이 돼요. 엄마가 많이 무기력한 것 같아서 좋은 딸이다. 갱년기를 잘 넘길 수 있는지 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 그래요? 와 처음으로 좋은 거 나왔어. 진짜 다행이다. 그럼 또 네, 어머니 걱정 안 하시고 이제 본인 문제만 네 연결 또 끊겨. 제가 제 하는 일로서 제가 올해 안에 평탄하게 다사다난한 일들 없이 잘 넘길 수 있을까요? 지금 하시는 일 가지고 네, 그러니까 올해 이렇게 막 힘든 작년에 재작년 막 이렇게 되게 복잡한 일들이 많았거든요. 네. 근데 올해는 이렇게 좀 평탄할 수 있을까요? 평탄하지. 네. 그건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 그래요? 네. 와. 괜찮네. 네. 괜찮네. 아직 더 해도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제가 요새 대표님께서 다이어트로 엄청 압박을 주시는데 제가 엄청 마른 게 좋을까요? 아니면 적당히 마른 게 좋을까요? 저는 지금이 좋습니다. 대표님 들으시라고 정말이라고 관상상 그러니까 네. 제가 너무 살이 빠져버리면 화면에서는 잘 나오는데 네. 살이 찌면은
이렇게 화면에는 안 나오고 그냥 봤을 때는 복스럽게 보이는 느낌이 네. 있어서. 복스러운 거 안 보셨구나. 네? 복스러운 사람을 안 보셨나 봐. 아, 네. 이 정도를 복스럽다 말씀하시니까. 아, 더 복스러운 사람 있어. 아, 그럼요. 아, 그래서 그게 궁금한데.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저는요, 적당히 유지하고 싶어요. 적당히? 네. 아니, 지금 상태? 지금 상태보다는 좀 말라야 되긴 하는데. 네. 다이어트를. 그러니까 네. 다이어트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그게 그 고민인 거죠? 엄청 말라야 되냐 지금 정도야 되냐? 그 엄청이라는 기준을 말씀하셔야죠. 44kg? 44kg? 네. 와, 너무 많았다. 44kg까지 감량하는 게 원래 몸무게로 돌리는 거거든요. 네. 네. 그게 본인한테 좋은지? 네, 좋은지. 좋다 나오네. 살을 빼야겠구나. 네. 대표님과 같은 생각이었어. 저 카나는 우리 대신했어. 그러면 본인한테 많은 변화가 나올 거예요. 아, 그리고 궁금한 게 네. 제가 좀 혼자 이렇게 좀 자기 자신을 좀 이렇게 갇히는 스타일이에요. 가두는 스타일. 그래서 좀 이렇게 올해는 많은 사람들과 소통도 하고 싶고 또 새로운 사람이 주변에 많이 없어가지고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네. 열흘 만에 그런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생길 수 있을까요? 좋은 인연들? 좋은 인연들. 네. 요새 인연이라는 건 어떤 인연을 말씀하시죠? 정말 그냥 지금 제가 편하게 소통할, 네, 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영향력적인 사람? 여름 안에? 네. 네, 생깁니다. 생겨요? 네. 본인한테 상당히 카운슬러 될 수 있는 조력자도 생기고 많이 도움 주시는 분들 주변에 많이 생겨요. 그러면 저 언제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조금 더. 그러면 저희 새 친구가 들어왔는데 멤버에 이 친구와 함께 저희 베리굿이 왜냐면 지금 다섯 명은 굉장히 오랜 시간 호흡을 맞췄는데 이 친구는 얼마 안 됐거든요. 네. 근데 앞으로 조금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아, 그거는 우리가 만들어가면 되는 거지. 아, 그건 당연히 떨리. 근데 부정적인 거 나오면 어떡해. 아니야, 긍정적인 긍정이 나올 거야. 궁금해서. 긍정이 나올 거야. 네. 긍정이 나와야 돼. 엄청 좋죠? 와! 엄청 좋죠. 엄마! 보셨죠? 아, 오케이, 오케이. 네. 별이다. 저희 베리구 팬분들이 네. 더 많이 늘어날까요? 베리베리 분들이? 저희 그거는 당연히. 베리베리. 그래도 지금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날 수 있을까요? 두 배 이상. 올해 안에. 올해 안에 두 배 네. 이상. 볼까요? 네. 꽉 까만데요? 그래요? 두 배가 아니라는 거죠. 요? 무한대! 우와! 무한대! 소름! 소름! 진짜요? 네. 아, 너무 좋네요. 이거 빨리 확대해줘! 이거 빨리! 무한! 난 저기 검은 거로 무조건 내 카드는 무한! 무한! 나도. 내 카드는 무한! 그 다음에 저희 베리굿이 해외를 되게 자주 나가고 싶어 해요. 네. 뭐 여행이 됐건 저희끼리 뭐 촬영하는 목적으로 됐건 올해 안에 다섯 번 이상 해외를 나갈 수 있을까요? 다섯 번 이상? 네. 네. 무조건 나갑니다. 오, 나간대요. 오, 나간다. 좋습니다. 제발. 아,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어요. 네, 마지막 하나인데 저희 회사에 계시는 일하시는 직원분들이 네. 올해 안에 바뀌지 않겠죠? 새로 한 분이 들어오셨거든요. 무슨 질문이? 혹시 월세라도 또 바뀌면 또 힘드니까 서로 또 맞춰야 돼요. 네. 좀 이렇게 변동이 안 됐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나가시려고 하시는 거 아니죠? 아무도 안 나가실 거죠? 변동이 있어요. 네, 없습니다. 걱정하셨죠? 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제가 사실 지금 다 기억은 했는데 네. 다 기억은 못하니까 제 방으로 제가 한번 기억이 맞는지 보세요. 네, 기억 속에 새겨놓고 네. 맞으면 귀여워. 제가 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집단데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제가 둘째 언니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여러분 하트 지금 많이 눌러주세요. 역시
아 떨리다. 뭐 우와 이건 다른 카드예요. 왜 저는 약간 다른 뭐 소라색인가? 왜 달라요? 오늘 안 좋아서. 아니야 선생님 마음. 선생님 마음. 네, 그 사람한테 맞는 카드를 받으니. 어 정말. 아 우와 막 정말 되게 심오하고 막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니죠? 심오한 질문 막 쉽게. 아니 제가 요즘 네. 고민이 많은데 지금 정리가 안 됐어요. 아, 고민은 있죠 사람한테는. 떨리네요. 자 섞어주십시오. 네. 여러분 뭐가 나올지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게 재미니까요. 네. 심심하면 여기 와서 많이 봐주세요. 여기요. 네. 무엇을 하십니까? 이제 제가 태어날 때부터 간이랑 기관지가 안 좋대요. 그래서 항상 의사가 저요. 그러니까 의사가 그렇게 아니요 좋은데. 사주 자체에 그게 나와 있더라고요. 아,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근데 아직은 병원에서 이상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이런 거 잘 못 들었지만 궁금해서요.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요? 아, 이건 서른 죽음에서 안 돼요. 아 진짜요? 네. 그러면 오, 그러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어 건강 오래 건강? 오래 건강할지 어, 오래 건강할까요? 오래 아무 올, 탈 없이 올해? 아 올해 아무 탈 없이 네 올해 아 올해 건강 관리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언니가 올해 조금 이제 다른 걸로 네. 많이 힘들어가지고 몸을 네. 저희도 걱정되긴 했었죠. 건강 관리를 잘하는 걸로 그래요. 그런 걸로 영양소를 많이 채우는 네. 몸에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질문은요. 제가 되게 어릴 때부터 이것저것 많이 배웠었어요. 운동도 해보고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를 했었는데 확실하게는 뭔가 아 뭐라 해야 되지? 약간 확실하게 정해진 게 없었어요. 근데 이제 고3 올라가면서 졸업하고 나서부터 이제 마음먹고 시작하고 이제 결정 아 말을 잘 못하겠어. 네, 결정되게 진로 결정이 해야 될 때가 왔죠. 네 진로 결정을 이제 딱 마음 잡고 시작했는데 이 길이 제 길인지 양인지 아니면 아니면 어떡할 건데 아니야 괜찮아요. 그냥 재미니까 아, 이 길이 쭉 갈지 네 이 길로 쭉 가면 좋을지 안 좋을지 본인한테 좋은 길이에요. 좋은 근데 길. 그거 말고도 네. 또 본인한테 맞는 게 또 여러 가지 또 있어요. 네. 대주가 되게 많은데. 팬분들이 안 돼 아니면 안 돼 맞아야 돼. 어디 안 가갈 거예요. 좋대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연애운을 보고 싶어가지고. 올해 안에 남자친구가 네. 생길지 안 생길지 어떻게 생기고 싶으세요? 안 생기고 싶으세요? 좋은 사람이 있으면 어, 올해 남친이 생기는지 네 오 생기네요? 오! 네. 일났어요 큰일났어요 나는 큰일났어요 태연 언니 어떡해 어디까지 나 재미니까 네 그리고 네 뭐 물어보지? 아 막상 여기서 물어볼게. 아 제가 솔직히 말하면 운동을 그만두고 살이 옛날에 20kg 넘게 찐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서서히 계속 빼고는 있는데 제가 원하는 목표 몸무게 들어올 수 있을지 올해 안에 올해 안에 네 올해 안에 몸무게 몇 킬로예요? 어 목표 몸무게 40몇 킬로입니다. 앞이 4 좋네. 올해 안에 네 그러니까 12월까지죠? 내가 더 떨리네. 아니 아니야 나 그냥 두 달 안에 할래요. 두 달 안에 두 달 안에 네 그 목표 몸무게까지 도달할지 네 제발 빼자. 어, 할 수 있습니다. 오와! 희망의 카드 같으세요. 희망의 카드! 남자친구도 생기고 다이어트도 성공하고 남자친구 아니에요? 성공할 때 남자친구가 생기고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도 있어요. 일리가 있다. 여러분, 어디 안 갈게요. 그리고 제가
다들 다이어트에 민감한. 뭐또뭐 물어보지? 머릿속이 되게 지금 정리가 안 됐어요. 아 아직 저희 어머니가 이게 유전적인 거예요. 네. 할머니도 그러시고 이모도 그러신 건데 이제 몸이 여자로서 안 좋거든요. 그래서 수술도 하고 했었는데 앞으로 아무 일 없 이제 건강하실지 어머니? 네. 되게 걱정이 돼서요. 건강하실까요? 어머니? 하셔야 돼. 건강하세요. 걱정 안 하세요. 아, 좋은 카드만 나오니까 좋다. 그리고 어 떨리네. 뭐 물어보지 또? 어. 야 너도 면허 물어봐. 면허 어떤 거야? 면허 운전 면허. 운전 아 운전 면허. 제가 언니가 오래 따서 사실 겁이 별로 없어요. 되게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 것도 좋아하고. 과격한 운동도 좋아하는데 이제 조심성이 없어요. 이제 조심성이 없다 보니까 운전하다가 혹시 사고 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조심해야죠. 운전 면허 올해 안에 제대로 잘 딸 수 있을지. 아 면허증? 네. 딸 수 있는지? 면허도 네. 딸 수 있습니다. 뭐야? 태연이 뭐야? 제 실력이 좋습니다. 이 카드가 이런 거밖에 없는 거 아닐까요? 그래요? 아니에요? 말도 안 돼. 아 그리고 제가 사람 관계를 되게 중요시 생각해요. 네. 근데 이제 밥 일에 대한 이제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바쁘게 되잖아요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소중한 사람들도 제대로 못 만나고 챙기지도 못하는데 제가 앞으로 그 사람들과 오래 같이 갈 수 있을지. 그러니까 올해 서로 연락도 잘 되고 좋은 관계가 될지 유지가 될지 아니 어떻게 그래요? 광범이네요? 네. 그러면 제 곁에 좋은 사람들이 앞으로 나타날까요? 그리고 지금 곁에 있는 사람도 마음이 변하지 않을까요? 그것도 타겟이 없잖아요. 그치? 타겟이요? 네. 너무 예를 들어 타겟이라고 하면 어떤 친구랑 먹겠다 해서 말씀하셔야지 무슨 좋은 사람이라면 지목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보다 언니예요. 언니. 그러면 그 언니를 속에 품고 뽑아봐요. 아 그래요? 제가 뽑아도 돼요? 아니요. 그 언니랑 네. 오랫동안 관계를 잘 유지하시는지. 네. 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 근데 걱정할 게 없는 건가? 네, 맞아요. 좋네. 우리 내리구 씨 이제 아까 전에 이제 앨범 저희 노래 곡 얘기했을 네. 때 다 별로라 하셨잖아요. 아니 두 달에 새로운 곡이 나오냐? 아 그래요? 아, 좋은 그래요? 곡을 받을 수 있냐에 두 달 안에 어렵다는. 아 어렵다. 저희는 약간 활동 기간을 봄으로 하면 좋을지 여름으로 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활동 기간? 네. 새로 이제 컴백. 컴백을 언제 생각하고 계세요? 되도록이면 빨리 하고 싶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요? 봄은 몇 월을 말씀하신 겁니까? 제발. 봄은 몇 월로 하세요? 4월. 여름. 여름은 8월. 8월? 8월. 7월. 아니야. 더워요. 7월 너무 더워. 4월 아니면 7월 더워. 4월, 7월. 4월인데 생일. 4월 봄이냐? 네. 7월 여름이나? 4월 나왔으면 좋겠다. 네, 여기가 4월. 네, 4월. 예스! 아니에요. 아니 안 가는데. 누가 더 좋은 거예요? 사월이 더 좋다. 선생님 보셨나요? 그러면 지금 대략 곡이 두 달 이후에 더 좋은 게 나온다 하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는 게.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 좋은 거 나왔어요. 다 좋은 거 나왔어요. 원하는 대로. 럭키. 럭키가요. 아 나 질문이 근데 많이 생각이 안 나요. 나도 약간 진짜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요즘 고민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싸 또 새로운 카드. 우와 이쁘다. 카드가 다 이쁘다. 됐. 아 뭔가 나랑 잘 맞을 것 같단 말이지. 그쵸? 카드가. 느낌이 오죠. 네. 약간 라라랜드 같아요. 맞아.
하시면서. 살까요? 네. 궁금한 거. 좀 섞어봤어. 네. 자, 뭐 궁금하십니까? 제가 사실 저도 하고 싶은 게 굉장히 좀 많았었어요. 다른 일로도 하고 싶은 게 많았고 뭐 예체능 하면서도 하고 싶은 게 많았죠. 베리그 타면서도 하고 싶은 게 많았고 이것저것 하고 싶은 욕심이 많은데 혹시나 좀 더 다른 길들이 열려 있는지 그런 것이 궁금해요. 뭐 예를 들어서 베리굿을 하면서 뭐 다른 거 이제 부호로 이렇게 미술을 한다던가 미술? 네. 아, 배운다는 거예요? 뭐 공부를 해본다던가 아. 아니면은 진로 선택이 조금 다양한가 싶어서 네, 그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그럼 뭐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이거 말고 또 생각하고 아, 지금 이거 말고 생각하고 있는 건 없어요. 없어요. 네, 생각하고 있는 건 없는데 혹시나 나중에 제가 뭐 평생 할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이 길 말고 다른 직업을 찾을 수 있는지가 궁금해요. 그래도 평소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거? 관심이요? 어떻게 했는데? 연기? 연기? 어쨌든 그것도 연예인 활동을 하는 거니까 이거 말고 아예? 네, 아예 이 점을 말고 근데 저는 작... 일단은 이게 하고 싶어요. 저는 일단 쭉 베리굿으로 활동을 하고 싶고 뭐가 있지? 미술. 뭐 예를 들어서 하면 되는 거죠? 네. 미술을 공부를 해보면 미술 공부? 네. 미술 공부가 맞는지. 맞아요. 아 진짜요? 우리 학교에 네. 다른 거 아니야? 미술 알아? 안녕히 계세요. 아 그럼 또 뭐였지? 제가 자식을 좀 많이 낳고 싶은데 좀 먼 미래지만 네. 다섯 명 이상을 낳고 싶어요. 근데 그게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너무 광범위한 너무 미래인가요? 그러면은 그것도 안 돼요? 그 남편을 만날 수 있는지 없는지도? 결혼을 할 수 있을까요? 결혼? 언니 몇 세 전에 결혼하고 싶어요? 저요? 네. 저는 30대 때 하고 싶어요. 30대? 초반에? 네. 아니면 20대 후반. 20대 후반. 네. 스물 몇 살? 스물 일곱 여덟. 자, 그럼 스물 일곱 여덟? 야, 스물 다섯 명 언제나. 야, 아, 그 다섯 명 날려면 좀 더 일찍 해야 되니까 스물 일곱으로. 스물 일곱에 시집할 수 있는지. 네. 옥 할 수 있네요. 그러면 일단 시집을 갔으니까요, 선생님. 네, 자식은 둘이에요. 저 다섯 명 갖고 싶은데요. 아, 서른 명. 다섯 명 못 낳아요? 둘이요? 어떻게 우리 한 줄? 괜찮아요. 둘 열심히 키워보자 뭐. 아 그렇구나. 좀 충격적이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아 또 뭐가 있죠? 아 저희 베리굿이 여섯 명이 합이 좋다 그랬고 아 합이 좋은지가 궁금합니다. 저희 여섯 명이 뭉쳐져 있을 때 합이 좋은지. 전체적으로? 네. 그러니까요? 원래 유일한 스타가 되게 좋아. 너무 개성비 다 틀려가지고 아 진짜요? 그쵸? 네 맞아요. 진짜요? 합이 안 좋아요? 합이 아니라 잘 뭉쳐진 것 같으면서도 톡톡 튀는 게 그쵸? 왜 웃냐? 대표님이 하셨던 말씀이 네. 다들 자기 성격을 다 누르고 계시는 분 그러면은 맞아요 누르고 있어요. 그러면은 재물운 있잖아요. 네. 혹시 베리굿으로 네. 활동을 하면서 돈 많이 벌 수 있을까? 돈 많이 벌 수 있는지. 네, 베리굿으로 활동하면서. 많이 봅니다. 와!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많이 오시고 여행도 많이 다니시고. 진짜요? 여행 진짜 가고 싶었어요. 대표님. 그러면은 그것도 궁금해요. 저희가 해외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네. 이래서 어느 나라? 중국. 중국. 중국 아닌데요? 그럼 일본이요. 일본. 일본도 아닌데. 미국. 아니야. 그러면 미국이 필리핀. 태국이요. 태국. 태국 쪽국. 아니면 한국. 그냥 대한민국. 그냥 한국을 한국. 한국에서 산대요. 한국에서 잘 돼요. 돈 많이 벌어. 돈 많이. 그러면 이집트. 이집트. 이집트.
사우디 쪽으로. 뒤쪽으로? 네. 아, 아 그럼 우리는 한국에서 놀러가는 거라. 아 원리는 못 가네. 아 나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도 여행은 많이 다니고. 미국, 미국, 아, 미국. 아 미국으로. 나 미국. 네. 너무 좋아. 저 오늘부터 영어 배우겠습니다. 와, 일어났어요, 일어났어요. 아 영어 배우자. 영어 배우자. Come on. Come on. 그러면은 이번 연도 저도 건강이 조금 궁금해요. 네. 아 몸 아픈 데 없고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을지. 올 한 해 건강? 네. 좀 왜 많이 아니 건강을 네. 큰 문제가 없는데 네. 좀 많이 활동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네. 생각이 너무 많으시군요. 댓글 중에 성기부자는 실패. 생각이 많아요. 네. 자, 그게 문제입니다. 생각이 많고 깊죠. 네. 좋아요. 좋은 거 같습니다. 어 카드 없어요? 아 있어요. 아 너무 물론 갑자기 막 많이 생기네. 아 나 못 넘어 못 넘어. 어 그러면은 뭐가 있지? 팬분들 뭐 궁금하시는 거 없어요? 아 팬분들 아 나 있었어 봐. 어 여기 결혼 재물 건강. 결혼 근데 다 했잖아. 이거 똑같은 질문 다른 멤버가 했을 때 다르게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시죠? 아 뭐 베리고 전체 오늘 봤는데. 어 빌보드 차트. 어 음악 이번에 음악 순위? 아 저 그것도 있었어요. 나중에 아 이거 너무 미래 먼 미래인가? 저는 외국에서도 살아보고 싶어서 네. 외국에서 살면 네. 어떨까 잘 맞을까. 외국 살 수 있는지 볼까요? 네. 아니 한국 사람. 그러면 한국에서 27살에 결혼해서 애 둘 낳고 그리고 설탕수 돈 많이 벌고 둘을 낳고요? 아니 나오면서 둘 낳고 할 거 하고 미술도 조금 하고 하고 아 나중에 은퇴해서 미술 배우고 네 저는 만족스럽습니다. 전시회도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나 빨리 하고 싶어요. 그럼 먼저 해 그러면. 아니야 그럼 언니는 먼저 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 그럼 있어? 먼저? 저 뒤로 가. 먼저 해봐. 어, 채영이 나랑 같은 카드야. 언니. 아까 본 적 있다 진짜. 네. 근데 혹시 막 관상 이런 것도 보여주실 것 같아요? 그래요? 다른 나왔잖아요. 쌍꺼풀 하지 말라고. 관상 되게 잘 보실 것 같아. 잘 안 하는 걸로. 갑자기 관상 잘 보실 것 같아. 우리 한 팀만 나. 자, 섞으십시오. 그냥 섞으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네. 무슨 생각이에요? 제발 좋은 거 나와라. 술 마시는 거 섞으면서 마음 편해질 때까지 섞어주세요. 나 섞으면 아무 생각 없이 섞어서 공 하트 눌러. 뭐야? 노래야? 궁금하신 거? 제가 이제 스무 살이 넘었거든요. 근데 이제 스무 살에 대학교 생활을 하면서 네. 어떤가요? 응? 학교 생활 잘할 수 있는지? 잘할 수 있습니다. 잘할 수 있는지? 네. 올해? 네. 오, 잘할 수 있는지? 정말요? 네, 거기서 인기 너무 많으실 것 같아요. 어, 좋아! 여대야! 네. 언니 후배야. 그리고 제가 이제 다른 공부, 어학 공부를 조금 네.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네. 중국어 공부를 조금 더 열심히 해보려고 해요. 근데 중국어? 지금 하고 계세요? 네, 하고 아직 시작하진 않았어요. 아 그래요? 네. 중국어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네. 중국어 맞는지 볼게요. 네. 와, 너무 잘 어울려요. 오, 오 다행이다. 아, 다행이네요. 네. 한번 자기 소개 기분 좋아서 그러고 제가 짧지? 27살에 제가 26이나 7살에 결혼을 하고 싶어요. 근데 할 수 있을까요? 7이에요, 여덟. 일곱이요. 스물일곱에 결혼하시는지? 아 잠깐만 여덟 할까요? 아 잠깐만 아홉 시가 가까우니까 일곱으로 하자.
일곱이요. 27에 시집 가시는지 못 갑니다. 여덟이냐? 여덟도 못 가요. 야 숫자 다 해봐. 서른. 26이야. 야 여섯 너무 빨리 하고 싶지. 여섯 너무 세영이 빨리 하고 싶어. 왜 생각이 바뀌었어요? 26에 갈래. 너무 빠르 잖아. 이거 뭔가 대표님이 말하는 거 잡았어? 야. 저희 대표님이 늘 세영이가 제일 먼저 시집. 맞아. 우와. 세영이가 시집 제일 빨리 갈 거라고 여섯이. 그러면 나왔어 앞으로. 그러면 저는 그 운명의 상대를 언제 만나나요? 언제요? 몇 살에? 네, 몇 살에 만날 수 있을까요? 23살에 만나네. 그럼 네. 꽤 오래 연애하고 그럼 3년 연애하고 결혼에 꼬리는 하는 케이스인가요? 좋네. 그럼 저희 아버지가 되게 제가 외동딸이라서 걱정이 많으세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마음에 들어 하시네요. 그 남자를? 네. 아, 아빠가 결혼 못하게 하거든요. 지금도. 안, 절대 안 돼, 이렇게. 한 서른 한 돼 먹으면 이제 가라고 하실 걸 제가. 좀 가라! 아빠가 마음에 들어 하시네요. 아, 저 친구를? 네. 마음에 안 들어 하시네요. 몇 살? 저 친구가 누가? 그 아니, 결혼을 23살에 만나면은. 그치. 23살에? 네, 23살에. 너무 많이니까 동갑인지. 결혼, 결혼한 거지, 결혼 얘기. 네. 동갑이에요, 연상이에요? 연상이에요. 오. 그러면 키워 또 뭐였지? 결국 나만 연애를 못해. 아니 언제라고? 올해, 올해, 올해. 알았어. 아, 저희 아버지가 담배를 끊으실 수 있을까요? 아버지 끊으십시다. 아버지. 시도하고 계세요 지금? 아니요 전혀 안 하세요. 전혀 안 하세요? 끊을 것 같으세요? 아버지요? 못 끊으실 것 같아요. 아버지가 담배 끊으시는지 볼게요. 못 끊으세요. 아니 내가 보기에는 약간 적하는 약간 약간 줄이시는 아니야 앞에 좋은 거 나왔어. 아 제가 예전에 타로를 봤을 때 연애 제가 그때는 그걸 물어봤어요. 직업운 그런 거를 여쭤봤었는데 제일 저한테 적합한 게 스튜어디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연예인이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정말 승무원 일이 저한테 맞는 거였을까요? 뭘까요? 이건 저한테 안 맞나요? 네? 이거? 이 일은 저한테 맞지 않고 승무원이라서 잘 안 맞나요? 아 먼저 승무원은 어쩔 거예요? 승무원 일. 승무원하고 지금 하시는 일 네. 뭐가 맞는지. 네. 승무원이 더 맞네. 와 이게 어떻게 세영아 이런 나만 그래. 하다가 두 개를 동시에 괜찮아요. 아, 이미 어쩔 수 없어요. 거죠. 그럼 우리 베리굿을 지켜야지. 그럼요. 그러면. 저는 아 제가 운동을 되게 그렇고 좋아해. 이거 뭐야? 남의 집 벨브로 들어가자. 아 그러면 제가 평소에 운동을 되게 열심히 안 해요. 그러니까 운동을 안 해요. 근데 요새 좀 건강을 챙겨야 된다는 제가 신념 인쇄를 한번 본 적 있거든요. 네. 이제 핸드폰 어플로. 근데 거기서 운동을 많이 해서 좀 이렇게. 기력을 좀 이렇게 올려놔야지 나중에 말년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맞나요 그 말이? 운동을 해야 되나요 제가? 아예 안 왔어 지금? 네 아니에요. 춤만 춰요. 춤도 운동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운동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운동이 네. 있어요? 그냥 러닝머신 정도? 아니 요가나 필라테스. 필라테스 생각하고 있어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운동이 맞는지? 네. 안 맞아. 안 맞아요? 운동 싫어하시는 진짜. 괜찮아요. 운동 안 해도 돼요. 그러면 네. 춤 추세요. 뭐 있을까? 제가 운전 면허를 따서 무사고가 저의 꿈이에요. 꿈이야. 꿈이 많아. 할 수 너 딸 수 있다 그랬어? 너무 광범위해서. 아, 그냥 운전 면허 딸 수 있을지 올해 안. 아, 4월에 탐락한다 그랬으니까 4월 전에, 4월 안에 제가 운전면허를 딸 수 있을까요? 딸 수 있는지 4월 안에 못 따라. 근데 이번에 올해 안에 딸 수 있어. 올해 안에? 올해 안에 딸. 올해 안에 딸.
그럼 돼요. 올해 안에 따면 되고. 제가 무사고 올해 안에 무사고로 잘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올해 안에 따가지고? 조금씩 긁고 다니시네요. 조금씩 긁고 다니. 아 그리고 아 제가 머리가 많이 상했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머리 많이 이렇게 잘릴까 싶어서 그런 것도 보시나요? 머리가 이렇게 단발이 되나요? 아 웃겨. 머리 단발 하고 싶어요. 미래 연자. 미래 연자. 이 머리를 동생들의 차를 타네. 이 머리를 이렇게 유지하고 싶은데 머리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유지할 수 있는지 못하네. 오 진짜요? 못한다고? 안 된. 그럼 짧아지는 거구나. 괜찮아 세영아 이건 재미야. 이건 재미야. 네 그럼 저희가 단발 안 된 대표분들이 단발 안 된다. 잘 연기겠습니다. 자 우리 막내 또. 아 맞아요. 아 여기. 아 재밌겠다. 빨라요. 한 번도 안 맞췄죠? 네 저 한 번 그냥 이제 그냥 길 가다가 이렇게. 천막 같은 거 이렇게 쳐져 있고 네. 그 안에 들어가서 왼손으로 이렇게 뽑 제가 뽑는 그런 길거리 바로 네 그런 것만 봤어요. 봤어요? 네. 언제 보셨어요? 옛날에 봤어요. 옛날에. 옛날에. 네. 선생님. 하트 눌러주세요. 나 지금 내가 여기서 생각했던 질문들 다 까먹었어. 자, 보시고요. 하트 한번 눌러. 야, 긁기도 하실 거예요? 네. 독특합니다. 이거 이거 해야 단발 보고 싶어. 단발인데. 어, 지금 중단. 지금 수화가? 네, 뭐 아픈 거시죠? 제가 엄마가 보고 싶지 모르지만 저희 엄마가 제가 돈을 들고 다니면 많이 쓴대요. 그래서 지갑에 항상 이렇게 적게 넣고 다니라고 하시는데 그래서 조금 조금씩 주시거든요. 근데 이게 귀엽다. 근데 이거를 제 지갑에 돈을 많이 들고 다녀도 되는지. 되는지. 네. 많이 다니면 얼마? 20만 원? 네, 20만 원 이상. 이상? 갑자기 돈이. 넌 안 돼. 넌 잃어? 넌 안 돼요. 네, 괜찮아, 상관없어요. 안 돼요, 얘 안 돼요. 어머니 보시고 계세요? 그리고. 아 제가 연애를 좀 오래 하는 게 꿈인데 5년 이상 할 수 있을까요? 한 남자와? 네, 한 남자와 5년 이상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케이요. 결혼하실 거예요? 결혼까지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연애를 오래 해서 그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 오, 네. 여러 명 만나지 않고? 네. 좋지, 멋있다. 뭐? 본인의 그 연애 스타일이 되는지 그냥 네 저거 뭐야? 남자를 여러 명으로 만났을 건데 오 여러 명? 안 돼요 그러면 여러 명 누구야? 한 명의 만족 못하세요. 아 진짜요? 나 그럼 예 그러면 결혼은 30살에 하고 싶은데 30살에 딱 할 수 있을까요? 아 서른에? 네. 서른 전이 아니라 서른에? 네, 딱 서른. 서른 하시는지, 네 하시는지. 오, 와. 오세요. 운명적인 사람. 그럼 내가 진짜 운조구나. 어, 니가 제일 빠르네. 그 남자 킬러네. 이거야. 그러면은 저는 글 쓰는 걸 되게 좋아했는데 나중에 먼 미래에 글 쓰는 걸 해도 괜찮을까요? 본인한테? 네. 글 쓰는 거 맞는지? 네. 괜찮은데 재밌진 않아요. 어 이거 맞네 소름 돋아. 그러면 지금 제가 지금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영어 말고 일본어를 또 공부를 해도 괜찮을까요? 저한테? 일본어. 네. 하지 마세요. 영어 합시다. 말씀대로. 영어는 괜찮. 그러면은. 또 뭐 있을까요? 너 미국 외국인 남자 만날 수 아, 저 그럼 외국인을 사귈 수 있는 기회가 있나요? 아, 외국인 네. 남자 없어요. 그러면 왜 그러냐? 그러면은
그냥 꿈인데 미국에 가서 한 달, 두 달 정도 이제 짧게 그냥 여행식으로 이렇게 다녀올 수 있을까요? 혼자? 아니요. 가족들이랑. 가족들이랑? 네. 부모님이랑. 쌍꺼풀 만들었어, 좋아. 가족이 아닌 것 같은데. 부모님이랑. 부모님이랑? 네. 내일 살 수 있습니다. 그럼 미국에서 살 수도 있나요? 살 수도 있어요. 이럴려고 영어를 배웠다. 가자, 엄마. 제가 지금 안에 교정을 하고 있는데 오늘 치과 갔다 왔거든요. 이 교정을 네. 계속해도 될까요? 계속? 네.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빼고 싶은데 이걸 빨리. 근데 제가 원하면 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안 빼고 있었어? 빼도 될까요? 아니, 의사도 뭘 하시는 거야? 의사 선생님은 조금 더 하자. 이제 거의 다 됐으니까 조금만 하자. 조금 더 하자. 네. 다 하시래요. 그냥 선생님 다 하시래요. 이 교정의 끝에 다시 써버려. 그러면은 또 뭐가 있을까요? 베리굿이 유명해질지. 베리굿이 너가 베리굿을 하면서 큰 수확을 보이지. 차트 음원 차트 1위를 할 수 있을까요? 올해 안에? 아까 물어봤잖아요. 음원 차트 나 음원 차트 볼까요? 어때? 선생님 귀여우죠? 오 되네? 어? 음원 차트는 된다? 네. 음원 차트는 된다? 음원 차트 되면 다 되는 거지 뭐. 맞아. 음원 차트 1위가 된대요. 어허. 그 방송 1위. 아 그거 아까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저희가 예능 출연 많이 할 수 있을지. 저희가 예능 말고 저희 다섯 명 다 여섯 명 다 여섯 명 다 드라마에 출연할 수 있을까요? 올해 안에? 다? 네, 다. 여섯 명 다. 한 명이면 다른 그런 것도 상관없습니다. 나 그러니까 액션들. 모르겠습니다. 액션. 힘드신다. 어? 여섯 명 다 힘들어요. 몇 명이라도 해도 진짜. 그럼 난 드라마 말고 영화에 나올게. 그래. 난 CF죠. 그러면 제가 돈을 많이 벌어서 아버지 차를 바꿔드리고 싶은데 제가 올해 안에 그만큼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차를 바꿔요. 올해? 무조건 바꿔. 올해 안에요? 내가 올해 안에요? 올해 안에 돈 많이 보세요. 금전을 더 봐. 자, 20살 노씨가 돈을 벌어가지고 아버님 차를 그리고 또 뭐가 있지? 할머니 할아버지랑도 여행을 옛날엔 되게 많이 다녔었는데 지금 못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갈 수 있을까요? 올해는 많이? 한 5번 이상으로? 5번 이상은 할머니 할아버지 모시고 네. 4번밖에 못 갔습니다. 오, 4번이라도 어디다? 신기해. 4번이라도 어디요? 맞아. 편하다 현. 저 그만할까요? 아니요, 해도. 우리 관에서도 좀 해줘. 우리 다. 대표님에 대해. 대표님이 올해 안에 결혼을 하실 수 있을까요? 아니야, 여자친구를 만들 수 있을까요? 올해 안에 여자친구를 만들 수 있을까요? 저희 대표님이? 지금 어떻게 해요? 저희 대표님이 아니 없으세요. 없으시고 되게 네. 잘생기시고 키도 크시고 되게 다 좋으신데 한 가지가 없다면 이성의 그런 게 부족합니다. 충격 안 받으세요? 잘생겼어요. 네, 아, 충격 안 받으실 거예요. 여자가 생기는지? 네, 여자가 생기는지. 올해 안에. 절대 안 생기.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역시. 그러면 5년 안에는요? 5년 안에. 5년에 여자가 생기는지? 네. 네, 생겨요. 오. 올해 안에 생겨요. 오. 그럼 5년 안에 결혼도 하나요? 와, 한답니다. 한답니다, 대표님. 대표님 언제 하세요? 필 소식입니다. 언제 하세요? 아, 저 한번 물어봐도 돼요? 저 남자 빨리 하나? 제가 만약에 면허를 따잖아요. 언니가요? 네. 어? 아, 그건 얘가 섞은 거라서. 아, 그래요? 아, 그러네. 그치. 그 물어보고 싶어. 그럼 저 자식, 자녀를 낳으면은 좋다. 아, 나 이거 할 거야. 두 명 이하로 낳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막 많이 낳고 싶진 않은데 수신도 한 한두 명 정도. 한 명. 아, 두 명. 야, 외동이니까 두 명 낳아야지. 하나밖에 안 나요. 남자예요?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딸이에요. 딸.
나 같은 딸 나 같은 딸 안 되는데 나? 나 약간 그럼 제가 올해 안에 살을 뺄 수 있을까요? 올해 말고 올해 의지 차이 말고, 의지 차이 올해 말고 한 세 달 정도 안에 제가 살을 뺄 수 있을까요? 제 목표 몸무게까지 3월 안에? 네 살을 뽑는 4월 안에 4월 안에? 활동을 네. 한다 4월에? 살을 뽑는 지? 아! 몸무게 아 몸무게 빼는 지? 네 뺄 수 네, 있어요 아 뺄 수 있어요 네 뺄 수 있습니다 네 이건 뭐예요? 마케모 저 그만할까요? 나 하고 싶은 거 있어 아 하나만 마지막으로 뭐 하고 싶었어? 나 애기 해달래 아 말고 어 그러면 제가 항상 사주나 이런 걸 보면은 그 공부를 하라고 하시거든요. 네. 근데 지금 공부를 해야 될까요? 어떤 공부? 그냥 공부. 광범위의 광범위. 그냥 공부? 그래서 광범위. 아, 조금 교육 쪽? 네. 그렇지 않냐? 네 맞아요. 교육 쪽으로 공부. 뭐가 있을까? 영어 선생님. 문학. 문학 선생님 언어 쪽으로 언어 쪽으로 영어 영어를 합시다 영어? 네 영어 네. 공부를 계속 해야 될까요? 네 해야겠지 그럼. 해야지 해야지 우리 미국까지 해야지 제가 이제 그만할게요 아, 저 하나만 더 하고 싶은데 네 하세요 아, 할 수 있어요? 좀 이따 일단 유리 안녕하세요 네. 아 지원이랑 유리언니 안 했구나 어 나 안 했어 어 나라는 떨린다 되게 특이한 거 물어봐 유라 맞아?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저 지금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이제 유리가 정리해왔어 본 적 없잖아 네 한 번도 본 적 없어 저게 뭔가 잘 나오는 거 같아 저거랑 파란색 뭐야 이 아 손에 땀이 나 자, 바꿔주실게요 집중해 여기 조명이 안 나 물어볼까요? 네 제가 다음 주 월요일에 아육대라고 이제 아이돌 육상 선수 대회라고 이제 방송을 나가는데 제가 거기서 달리기를 맡았어요. 네. 근데 거기 달리기에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지 다치지 않고. 좋은 성과가 어떤 걸 났을지. 그래도 1등은 좀 그래도 3등 안에는 들고 싶은데. 아니면 어떻게? 순위가 할 수 있어. 3등 안에 들 수 있는지. 네. 간단간단한데? 네. 아 그렇구나 그럼 다치진 않나요? 아 다행입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미리 사과 미리 사과 드릴게요 아 그리고 제가 올해 안에 남자친구가 생길지 궁금합니다 보이프렌드 네, 남친이 이제 네. 안 생기네요 세연이 웃음소리! 짤 만들어놓은 거 아니야? 안 생겨요 주변에 몇 명이 관심사 하시는데 본인이 마음을 안 열어요 저희 제가요? 네 아 진짜요? 열면 가능성이 있나요? 라비자 너프 안 열어요 안 열어요? 아이고 그렇구나 그러면 저희 가족들 건강할지 궁금하네요 부모님? 부모님 아버지 언니? 네 아버지 아 저희 언니도 있어요 아 언니 제일 중요한 게 빼먹었어 부모님 아버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어머님만 좀 많이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엄마도 잘해야겠다 엄마 엄마 부모님한테 말하세요? 아 네 없진 않으신데 아 엄마 건강 내가 잘 챙겨줄게 아 그리고 제가 앞머리를 자르고 싶어 하는데
잘라도 될지 안 될지. 왜냐면 주변에서는 극구 말을 하거든요. 자르고 싶으세요? 네, 저는 자르고 싶어요. 자르는 게 좋은지? 안 돼. 자르는 게 좋은지? 무조건 자르세요. 무조건 자르세요? 저 잘라? 잘라요? 이마 예쁜 애들은 자르면 안 되는데? 이, 와, 나는 안 잘라야 된다 이런 걸 잘하는데. 근데 한번 해봐. 팬분들은 안 된대. 아니야, 앞머리 아니야. 안 된다고? 아니야, 아니야. 다 안 돼요. 다 안 돼.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다 안 돼. 아, 그럼 저희 베리굿이 연말에 가요 대제전이나 네. 이런 중요한 시상식에 네. 참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올 연말에? 네, 올 연말. 무조건 올 연말. 올해 연말. 간다. 불신하네. 올 연말까지는. 아. 그럼 언제 할 수 있어? 열심히 하는 걸로. 네. 네. 그러면 제가 결혼을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이루고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데 서른 중 32살? 31살? 네, 결혼할 수 있을지. 31살? 31살. 저 결혼할 수 있는지? 아, 합니까? 네. 아, 그래요? 전에? 저 31살 전에. 전 유리언니가 더 빨리 갈 것 같아요. 나도. 그럼 26살 있는데 더 빨리 간다고? 몰라 몰라. 그냥 재미로 하는 거. 아, 그러면 제가 딸 둘을 낳고 싶은데. 아들은요? 제가 딸을 낳고 싶은데 딸. 아, 언니처럼 언니랑 딸을 낳을 수 있을지. 딸 둘. 딸 둘. 두 명입니다. 하고 있나? 오, 딸 둘이에요. 딸 둘이에요? 조카스. 아, 나도 물어봐야지. 우와. 나 애기 그림이 그런데. 신기해. 그러면 저도 운전면허를 이렇게 다 같이 따고 싶어 했는데 네. 3월 안에 딸 수 있을까요? 3월 안이면 아직 딸 수 있는지 못 따요. 다 같이 못 따나 봅니다. 올해 안에 올해 안에 딸 수 있을까요? 올해 안에. 나 올해도 못 딴대잖아. 올해도 못 딴대. 너? 어. 우리 노력하자. 할 수 있어. 아, 또 뭐가 있을까요? 이러다가 다 데리고 다녀야 돼. 내가 다 데리고. 뭐가 있을까? 아, 제가 성격이 좀 많이 담아두는 편인데 말을 해야 이게 풀리나요? 아니면 그냥 저 원래 하던 대로 담아둬야 이렇게 잘 되는지. 왜 담아둬도 돼요? 아, 그러니까 별로 싸우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제가 참으면 될 상황도 많아서 그렇게 많이 말은 하는 편인데 말을 해야 하나요? 말을 안 해야 되나요? 본인한테 싸우는 게? 네네. 표현을 좀 하라고 합니다. 얘기를 아, 해야지만 살려봐야 알았으니까. 아, 그렇구나. 네. 마음에 담으시지 마시고. 유나 언니. 유나 언니 결혼. 우리 언니 결혼? 네. 저희 언니. 어머니 아버지 슬프시겠다. 저희 언니가 30살 전에 결혼할 수 있을까요? 언니. 네. 저희 언니가 유명하신 분이에요. 아, 그래요? 짝이 있어요, 지금? 그건... 없어요. 결혼 전에 결혼해야지. 그거는 다망했다. 그건 서른 전에 결혼할 수 있을지. 뭐 하시나요? 서른 전에? 머지 않았다. 얼마 안 하시나요? 머지 않았다. 그럼 제가 네. 올해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얼마나 벌고 싶어요? 집 이상. 그 정도는 아니고 차를 살 정도의 돈. 부모님 용돈 내릴 정도. 그런 돈을 만져볼 수 있을까? 아, 직접 번 돈. 네, 직접 번 돈을 제가 이렇게 중요한데 드리고 뭐 제가 사고 싶은 거 사고. 보겠습니다. 올해 안에. 네, 올해 안에. 그럴 수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팬분들 중에서 억대. 억대? 정상. 우리 다 볼 수 있는 거, 돈은 다 볼 수 있다는 거 같아요.
정사 완전히 되나 보네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그럼 4월에 통학해서 되나? 제가 지금 대학교를 네. 휴학 중인데요. 네. 이걸 다시 복학을 하는 게 맞는지 계속 이 일에 전념을 하면서 휴학을 하는 게 맞는지 저는 병행을 하고 싶은데 이게 이 일이 그렇게 시간이 많은 그러니까 시간 별로 없어가지고 학교 볼 시간이 그래서 병행하고 싶은데 어떻게 될까 어떻게 병행하는 게 좋은지 네 아 대표님 좋아하시겠다 그러니까요 전 힘들어하세요 아 힘들어요 그러면 제가 이번 연도 복학을 하는 게 맞는지 병행하면 힘드는데 아 그럼 아예 더... 그럼 복학을 못 하나요? 은퇴하고 다녀요. 아 그래야 되나? 그러면 저희 그리고 시 각자 다들 승승장구할지 네 다섯 개 이렇게 보고 싶으세요? 네 보고 싶어요. 1번, 2번, 나이순, 3번, 나이순. 아니야 내가 정할게. 알았어. 그래요? 네, 제가 정할게요. 아, 주세요. 우리 운명은 유련이 손에 걸려 있는데. 아니 재미니까. 승승장구. 떨려. 각자 그냥 먼 미래까지. 아니면 미래? 올해 합시다. 아, 올해. 누가 승승장구하는지. 네, 이 그래요, 조명 중에. 다해. 갈게요. 나 무섭잖냐. 아, 벌써가요? 나 무섭잖냐. 정할 수 있어요, 좋아. 네, 다해, 세영이. 조연 언니, 아, 맞아. 나, 저 떨리네. 세, 아이고 누구야? 태연 고은이. 언니, 고은이. 오케이, 나 세 번째야. 나 다섯 번째. 다해, 다해. 두두. 승승장구 하시네. 와! 맞아, 맞아. 세영이. 네, 세영이. 재미니까. 네, 자기와의 싸움을 계속 하시겠습니다. 그 재미니까. 재미니까. 나 안 볼래. 조연 언니 나 안 네. 볼래 불안하다 마음이 무겁죠? 아, 마음이 왜 무겁습니까? 아, 다리라서 좋은데 현재의 어색한 서유 하자 언니 왜 이런 말 시작했어요? 이런 말 시작했어요 누구였죠? 태연 언니 나 의문의 옆에 너 똑같은 다 똑같습니까? 다해 저 부모님이다. 네. 우리 여섯 명은 아직은. 유련이 감사합니다. 아 네, 이뤘어. 다행이었습니다. 한 명이 감사합니다. 너무 재미니까요. 이게 마지막인가요? 네. 마지막 하나 물어봐요. 하나 물어봐요. 마지막 하나 뭐? 진짜 제대로 된 거. 많이 물어봤다 근데. 아 여섯 개 써서. 그러면 우리 컨셉. 컨셉. 청순 강의 좋을까요? 청순은 이게 하나밖에 없어. 이거 따로 봐드릴게요. 그러면 저희가 하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아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방송에 나가면 안 돼. 우리 회사 사람들에 관한 얘기.
마무리합시다. 마무리? 네. 응, 하나 컷하신대요. 컷 셋? 네, 컷 셋. 네. 응. 컷도 궁금해요. 우리 정해요. 응. 청순. 아, 우리 마지막 질문 한 개씩만 더 하면 안 돼요? 미련에 남는 것들이 와 있어서. 본인 이렇게 또 한 번씩 뽑아서. 한 번 나왔어. 난 괜찮아. 아, 그래요? 다 보셨어요? 참 좋아요. 이거는 컨셉이요? 네. 컨셉입니다. 일단 뭐 청순. 청순, 섹시, 섹시. 누가 섹시로 갑시다. 어? 두 개? 네. 청순, 섹시. 걸. 네, 그냥 그렇게 두 개. 청순, 섹시, 어미 더 맞는지. 네. 네. 여기가 청순입니다. 어? 둘 다 안 맞는 거예요? 네. 둘 다. 비등비등해요. 비등비등. 어? 그러면 그거 다 섞어서! 섞어서 하면 어떨까요? 아. 둘 다 아니래. 둘 다 아니면 전화. 귀여운가? 뭘 하나 뭘 한 귀여운? 귀여운 걸 크러쉬. 어떤 그게 부분? 그런 컨셉 있어요. 그 힙합 힙합. 귀여운 거랑 힙합이랑 음? 귀여운 거랑 좀 터프한 거. 터프한 거. 귀여운 아, 거랑 아니면 여성스러운 거랑 좀 더 남성스러운. 아 조금 여리여리한 중성적인 거랑 그런 게 있는. 파워풀한 거. 어떻게? 여자 여자한 거. 음흠. 파워풀한 거. 남자 남자한 거 퍼포먼스한 거 이렇게 할까요? 네. 여성스러운 거예요. 주연한 게 제일 여성스러워 네? 아 저희 선생님입니다. 아, 여성스러운 게 맞답니다. 뒤에 아무도 없으면 큐신이나 좋습니다. 여성스러운 것만 해야 되나? 제가 각자 이제 세영이 뭐 하고 싶은 게 있었대요. 뭐? 아 저 얘기 얼마? 세영이 해줘. 아가 몇 명 나을 수 있어요? 하나요. 딸인가요? 아들인가요? 아들이요. 아들. 아들라니? 저 있어요. 난 딸. 저는 넌 아들 하나. 제가 아이를 두 명을 낳는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좋은 가정을 꾸릴 수 있을까요?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요? 아, 나 또 있어. 어, 나 엄마 있어. 좋은 엄마가 뭐 엄마가 될 수 있을까요? 좋은 엄마가 뭐? 좋은 엄마가 어떤 기준이에요? 애들이 아 자식 교육 잘 시키고 아프지 않고 잘 먹이고 그 너무 근본이야. 너 하고 나 할게. 그러면은 해장하는 거 다 아니 아니면 그런 거 친구 같은 엄마 아니면 좀 잡는 엄마. 아이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제가? 안 돼요? 행복합니까? 그래서 안 좋은 게 나오면 불행하게 만드는 거야, 엄마. 아니, 그럼 좀 더 생각을 할게요. 그럼 전 좀 더 생각을 해볼게요. 다른 벌써부터 아이들 좀. 저도 네. 좋은 나 저는 좋은 남편을 만날 수 있어요. 그것도 또 어 돼요? 아까 나 아까 나왔잖아. 그럼 저요. 저희 베리굿이 네. 2019년도 안에 미니 콘서트 그러니까 콘서트 같은 걸 할 수 있을까요? 9년 2년 안에? 2년 안에. 해야지. 2년 안이 아닌데? 어? 1년이에요? 6개월? 1년 안. 어 진짜요? 너무 팬분들 계셨죠? 7년 안에? 지금부터 준비할 시간이 준비를 해야겠네. 그러네. 다음 그리고 또 저기 아무나 나 아까 남편 누구였나요? 저 궁금해요. 지금 현재 저희와 함께하는 스태프분들이랑 올해 안에도 같이 함께할 수 있을까요? 아까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혹시 그럼 저는 좋은 남편이 사는 사람 안에 결혼한다 했는데 남편이 오빠인가요? 동갑인가요? 어 나도 연상이에요. 아, 저요! 혹시요 결혼하는 남편이 같은 연예인일까요? 네. 오! 저도요! 같은 연예인일까요? 아닐 거예요, 분명히. 연예인 쪽이요. 아, 진짜요? 네. 그럼 저는요? 그럼 우리 저기 전혀 어려움 없어요, 세영이. 결혼하는 분이 연예인이신지 궁금하시죠? 아니요. 저는요? 서울입니다. 응? 아, 그... 나 뭐 하고? 네, 아까 방금. 연예인 쪽이 있나? 아니요. 일반인. 진지해진다. 진지해도 일반인이라. 저도요. 하다 아니래. 어, 편이랑 나만 연애? 수원이 너무 싫어. 저 여태까지 한번 하세요. 아니에요. 어, 다행이다. 왜 다행이야? 저 이렇게 마주치기 싫어요. 매일 일하면서 마주치고 대박.
너무 재밌었어. 맞아. 재밌었습니다. 네, 재밌었습니다. 네. 진짜 고생 너무 많이 했어요. 네, 우리 쪽에 옆에 앉아가지고 다 같이 저희가 궁금하게 많죠. 저희가 처음 보는 타로라서 궁금해 많았나 봐요. 궁금한 것도 많고 잘 몰라서 막 그냥 저거 너무 궁금해하게 젊어서 그래요. 선생님이 질문할 게 많아요. 저는 이거를 처음 해보는 건데 이게 뭐 정말 어찌됐건 저의 뭐 노우라든지 우리 베리굿의 노우는 저희가 스스로 만들어 가는 거긴 하지만 그냥 이렇게 하는 걸로써 괜히 진짜 말 그대로 힐링센터 된 것 같아요. 진짜 맞아요.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너무 좋은 것만 기억해 갈게요. 팬분들도 자주 왔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또 소감. 뭔가 2017년에 이렇게 타로를 보면서 저희의 신년했던 운세를 보고 나니까 좀 마음가짐이 좀 더 새로웠던 것 같아요. 더 열심히 하면 내가 뭐 이렇게 잘 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마음가짐이 확 잡힌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있어서. 그거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운세 보는 어플 같은 맞아. 거. 그래서 하루하루 막 하루하루 이렇게 보는 거 좋아하는데 뭔가 제대로 된 것 같아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저도 두 번째 보는 거랑 재밌었어요. 저희도 나중에 이제 활동 끝나면 스트레스 풀 겸 한 번 더 봅시다. 네. 아, 됐죠? 아니, 어쩌면 면허 따고 봅시다. 제가 면허 따고 짐새 주고 올 거예요.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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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저희 아까 방송 상태가 원활하지 않았는데 그거 좀 이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오늘 저희가 이거를 하느라고 소통을 많이 못했는데 저희 다음번에는 더 많은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봐요. 안녕.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의 브이앱은 언제 찾아갈지 모른다. 다음 브이앱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유리 언니 아이 때도 꼭꼭꼭 응원해주세요.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조만간 저희가 또 이쪽 영상물을 또 찍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것들이 비하인드 컷들이 공개될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아육 때 정말 기대 많이 해주세요. 지금 몇 시지? 8시 18분이면 저녁 식사들은 다 하셨나요? 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안 그런가요? 우리만? 우리가 되게 들고 있었어. 우리가 들은 게 많아. 여러분 안녕! 안녕. 조만간 봐요. 마지막 인사예요. 네. 여러분들 오늘도 즐거웠고요. 다음 기회에 또 만나요. 지금까지 굿굿 베리굿 감사합니다. 맛있는 거 먹어요. 하트 배고파.